얘들아, 오랜만에 할미 집에 놀러 왔구나. 응, 편히 쉬다 가렴. 아, 너무 좋아요. 여름날엔 역시 할머니 집에서 수박 먹고 맛있는 반찬 먹고. 할머니 오늘 수박 썰어 주실 거죠? 아이고, 그럼 그럼 썰어줘야지. 아, 맞다. 너네들 집 앞에 있는 절에 있는 항아리는 절대 울지 마라. 알겠니? 왜요? 그건 말이다, 이 마을에 매나 귀신이 봉인되어 있거든. 그걸 열어버리면 또 봉인해야 돼서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 야, 그게 뭔 줄 아는 사람? 몰라. 그래? 매나 귀신 그게 뭐야? 그런 게 있단다. 아무튼 절대 열지 마라, 절대. 할미는 밭에 일하러 가야 돼서 그럼 이만. 아이고, 흐리야. 매나 귀신? 그게 뭔데? 매출이 나 꼭세. 어쨌든 처음 들어봐. 우리 여름방학 때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거잖아, 그치? 응. 우리 이따가 밤에 할머니 자고 있을 때 담력 테스트 할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우리 밤도 늦었으니까 자러 가자. 우와! 새벽에 일어나서 담력 테스트를 하는 거야. 아주 좋아. 내가 봤을 땐 여맨이는 무서워가지고 오줌 질질 쌀 듯. 그런 거 아님. 얘들아, 이제 일어나. 야, 미호야, 일어나. 일어나. 자고 싶었는데. 우리 담력 테스트 하기로 했잖아. 귀찮아. 맞다. 일어나, 일어나. 귀찮아. 누가 더 겁쟁이일지 테스트해보는 거야. 일어나. 안 봐도 여맨이 아님. 여맨이 오줌 질질 싸잖아. 그냥. 아, 맞다. 우리 그러면은 재밌는 거 할래? 여기서 너네들 다 용감하다고 했잖아. 할머니가 열지 말라고 했던 그 절에 있는 항아리 열어볼까? 아니, 열지 말라고 하셨다. 그건 담력 테스트가 아니라 양심 야, 테스트 아니야? 니네 귀신 있는 거 믿는 거 아니지? 나 뭐? 믿어. 우리 엄마가 귀신 없다고 그랬어. 따라와. 우리 엄마 거짓말쟁이잖아. 너 혼자가 안 갈 거야. 야, 그거 패드립이야. 너네 엄마 우리... 거짓말쟁이잖아. 저번에 나한테 과자 사준다고 해놓고 안 사주심. 진짜 짱 거짓말쟁이. 너희 엄마 개나쁨. 나 할머니가 말한 절이 어디지? 집 앞에 있는 절이라고 하시던데. 저기다, 저기다. 가자. 야, 가지 말라 했잖아. 할머니가 왜 가는데? 할머니가 또 그런 귀신 같은 거 믿는 거 아니야? 매낙 귀신 그런 게 어딨냐? 근데 여매는 넌 진짜 나쁜 열지 어린이다. 말고 그래. 겉에서 구경만 하자. 그래. 그게 좋겠다. 룰루랄라랄라라. 여매야. 어? 어? 소리야? 브레멘 음악대? 여매나 너 여매니 찾는데? 여매나 너 전화 온 거 같은데? 잠깐만. 꺼내줘. 나 좀 꺼내달래. 뭔가 이상한데? 야, 저기 항아리 저기 항아리에서 들리는 거 같은데? 야, 이거 너무 상황 걱정 허용 아니냐? 어떻게 항아리에서 이런 소리가 나? 아니, 잠깐 기다려봐. 애들아, 할머니가 열지 말라는 항아리가 이거 같은데? 여기서 소리가 나. 일본어 하는데? 일본 귀신인가? 아, 여매야, 야, 이거는 구해야지. 이거 안에 사람이 갇혀 있는 거잖아. 살려줘. 아니, 어떡해. 나 알았어. 가둬놓은 이유가 사람이 낼 수 있는 거야? 애들아, 혹시 모르니까 니네 뒤로 가 있어. 살려줘. 용감한 내가 이 항아리 뚜껑을 열어볼게. 알겠어? 역시 우리 용감한 호빵맨. 자, 얘들아, 지금 항아리 문 여는 중이야. 기다려. 위험해. 기다려. 열어줄게. 한번 혼나기 싫어. 야, 열었어. 풀려났다. 고무고무. 상상도 못했는 걸. 진짜 할머니 말대로 문을 뚜껑을 열었다가 저 귀신이 튀어나왔어. 이건 뭐지?
절 같은데? 맨학교 귀신 이야기. 맨학 귀신은 태국 여자 귀신이다. 맨학 귀신이 귀신이 되기 전 인간이었을 때 약 200년 전 태국에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고 맨학은 전쟁 속에서 군인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손으로 감싸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군인이 맨학과 아이를 찾아버렸고 군인은 맨학 여자를 향해 총을 쏘았다. 총알은 여자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관통하여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그 뒤로 맨학이라는 여자는 한이나마 귀신이 되었고 맨학기는 어린아이만 보면 손이 길어져 아이들을 붙잡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는 집착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 손으로 잡아 숨이 막혀 죽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다. 하지만 맨학기를 발견한 스님이 항아리에 맨학기를 보긴 했다. 만약 항아리 뚜껑을 열어서 봉인을 풀어버렸다면 항아리에 토템 4개를 꽂고 비디디 바디디 부 맨학기요 항아리 속에 들어가라! 을 외치면 다시 봉인이 될 것이다. 그렇군. 맨학기를 보긴다는 거야. 이럴 수가. 얘들아 나 좀 살려줘. 여기 갇혀버렸어. 맨악기를 봉인하는 방법으로 내가 알아버렸다고. 야 맨날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너 아까 죽지 않았니? 아니 내가 여기 갇혀있었었어. 얘들아 내가 맨악기를 봉인하는 방법을 알았어. 토템 4개를 찾아서 봉인할 수 있어. 토템? 혹시 토템이라는 게 이건가? 어 맞아 그거야. 그거인 것 같아. 내가 아까 하나 먹었어. 누가 봐도 토템처럼 생겼잖니. 좋았어. 그러면 방금 소리 뭐야? 폭발 소리가 나는데. 야, 타 내 뒤에 타. 가자. 자, 토템 네 개를 찾아서 가자. 근데 리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여민아, 달려야 된다고. 여민아, 운전해. 운전 잘해. 에라 이거 받아라. 여민아 빨리. 야 이거 타. 두 개로 나눠 타자. 오케이. 됐다. 나 돌렸다. 토템 네 개를 찾아. 야 리아야 토템 찾아. 토템. 이건 뭐야? 참 올라가네 옥상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네? 놀래라! 항아리 쪽에.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아리에 토템 4개를 꽂고 비디디 바디드 부 맨악기요. 야, 너 잡혀왔어? 아, 저 맨악기 녀석. 뭐야, 무슨 소리야 이거. 도! 댕댕아 조심해야 돼. 야민아 손이... 근데 귀신 이름이 뭐라고? 매악귀? 맨악귀. 매악귀? 맨악귀. 매악귀. 아니다 우리 조심히 다니자. 저기 앞에 있다. 저기 앞에 있다. 조심히 다니자. 조심. 자 토템을 찾으러 떠나봅시다. 들켰어. 들켰다고 무슨 소리야? 에 무슨 소린데? 야, 이런데 잘 찾아봐. 여기 다 털렸는데 상자? 여기도 없다. 여매는 내가 위에서 동태를 살피고 있어. 그 녀석은 다리에 있다. 다리. 다리에 있어? 오케이. 다리에서 고마워. 아유 다 털렸는데? 와 저 파일 긴 것 봐. 오케이. 어 고마리가 죽었어 눈앞에서. 우리 빨리 토템을 찾으면 되는 거야. 어 좀 찾았어? 내가 토템? 맨악기 이야기를 읽었는데 토템 4개 필요하면 봉인할 수 있대. 다시 내가 뚜껑을 열어버리는 바람에 봉인이 풀려버린 거야. 아니 담력대 어디가? 으아! 뭔데! 왜 파란 게 있는 건데! 아! 죽었잖아. 자, 얼른 너도 나오도록 해. 으악! 가자. 네, 네, 날 또 구해줬구나. 진짜 이 녀석들은 너무 못한다니까. 바보야 바보.
수명. 고마리를 구해주러 갑시다. 나와. 유미야, 나 근데 안 나가고 싶어. 어? 안녕? 반가워. 어, 진짜 목소리 봐. 어, 뭔데, 너? 안녕. 야, 네가 안 보여. 왜 얼굴밖에 안 보여? 나만 그렇게 보여? 어. 날 도와줘서 고마워. 널 꼭 먹어줄게. 응? 근데 나 나가야 될까? 그니까 저 왜 훔치고 다니냐? 아, 아 살 떨린다 진짜. 너무 무서워 제발. 왜 이렇게 무서워? 얘들아 여기서 꼭 봉인하자. 저녀석을 다시 넣는 거야 항아리 속에. 아, 이렇게 여맨은 왜 부셔서 할머니가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마. 아니 나는 저런 게 있을 줄 몰랐지. 할머니가 왜 하지 말라겠어 이 말썽꾸러기야. 어린 말이 잘 듣자고. 아 나 근데 상자에 있는 템을 하나도 못 먹어. 어 여기 있네. 내가 좀 줄게. 자 이거 먹어가. 나도 알았어. 하나밖에 없는 투명 포션이야. 어 나 멸치검이다. 어 여맨 나 이 상자 안에 포션이 왔나? 아,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포션 있는 거. 그렇게 창문을 부셔도 돼? 우리 창문 아닌데? 야, 너 어떻게 들어갔어? 너는 문도 못 여니? 아. 여맨이 문을 부시고 들어가는데. 미안해. 귀신이 바보라서 정말 다행이야. 템 찾았어. 어. 내가 항아리를 열어버리는 바람에 너 때문이야. 일단 열지 말라고 했잖아. 저기 앞에 있다. 나 줄 거 있어. 자 타. 어. 나도 도망치자. 여기서 나가자. 야, 이 마을에 나가자. 너 때문이야. 너 열지 말라 했잖아. 너 때문이야. 야 뒤에. 으아! 이게 뭔 소리야? 으아!
죽었어. 난 죽은 목숨이야. 나 죽은 목숨이야. 성현아, 성현 뿌릴게. 야, 나 죽었어. 야, 너 내려. 왜? 너 내려. 왜? 널 미끼로 쏴야겠어. 왜 그렇게? 아, 뒤에 쫓아오라 그래. 도망갈래. 좋아 좋아, 따돌렸어. 보트가 빠른데? 보트라면 따돌릴 수 있겠습니다. 자자자. 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마을회관이구만? 여기 들어가보자. 자, 보자 보자. 여기에 토템이 있어. 오케이,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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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에너지 줄을 알았어! 가자, 가자,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 가, 가! 안 쫓아오지, 안 쫓아오지. 후. 아, 저 집안을 내가 안 뒤져봤네. 집안을 한번 가보자. 아, 오늘 역대급으로 무서운데? 아, 다 털렸어, 상자는. 여기?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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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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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안녕? 창문을 볼래? 창문을 볼래? 안녕? 반가워. 잠깐만, 잠깐만. 안녕? 나에게서 벗어날 순 없어. 나 미안해. 내가 하리! 항아리를 열어서 미안해! 항아리를 열어줬으니까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볼래? 널 다시 항아리를 넣고 싶은데. 정말?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널 죽이는 수밖에. 고무고무도! 아이피시! 나한테 무서워질 수 없어. 리아야, 지금 맨악기가 총도 쏘거든? 말이 안 돼. 말이야, 와. 이만한데 내버려 찾았어. 좋아 좋아. 맨 선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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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맨악기가 많이 화난 거 같거든. 왜? 아, 진짜 싫어. 잠깐 잠깐. 나 막을 수가 없어. 야, 왜 그렇게 실실 웃어? 나 너랑 같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 내가 항아리를 열어서 모든 문제가 생겼어. 내가 이 일을 수습할게. 레버 줘. 레버로 토템을 줘. 거야? 그래. 토템 두 개다. 너가 좀 책임져 임마. 너 때문에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얘들아, 괜찮아?
날아갈 수 있어. 어 뭐야? 내 위에 왜 팔이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여맨아 드디어 귀신하고 타협한 거야? 어 보드 갈아타기! 뭐야 이거 아래에 있는 거 뭐죠? 어. 어 저 물 속에 있겠네. 이런 거네 이런 거. 아 거미줄? 얘들아 두 개만 찾으면 돼. 하지만 보트 속도가 빠릅니다. 저런 귀신 따윈 따돌렸네? 안 따라오네? 아 없네? 자자자자자 어? 뭐야? 어? 나이스! 토템 3개? 얘들아 토템 3개. 그니까 이 절에 아 이게 빨간색 부분 여기다가 토템 4개를 꽂으면 된다고 미리 꽂아 놓겠습니다. 자 됐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진야가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어. 야하. 야 굴 죽자. 어? 얘들아 리아? 저거 리아 아님? 포템 하나만 있으면 돼. 누군데? 리아가 레버 들고 있는데? 리아가 들고 리아.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리아가 토템을 들고 있었다니까? 들고 있대. 근데 아, 안 줘. 야 온다 뒤에 와. 고마리 뒤를 봐. 뒤에? 뒤여 동료를 머리 다니고 죽어야겠다. 아 진짜 어이없어. 쟤 왜 이렇게 강하니? 리아가 토템 들고 있다고 이 막자. 리아가 토템을 왜 들고 있어? 근데 왜 말을 안? 저 위에서 뭐하니 쟤? 리아가 토템 하나 들고 있다. 리아가 토템을 들고 있대. 세 명 다 죽었는데? 아니 세 명 동시에 죽은 건 뭐죠? 내가 구해주러 가야겠다. 저기 있다.
사라졌네. 텐 꽂는 대로 가봅시다. 그럼 거기에 리아가 있을 것 같아. 몰래 가자, 몰래. 아, 토템 하나가 없잖아. 아, 야, 리아 어디 있어? 나 여기 숨어 있자. 리아야! 리아야! 토템 왜 나한테 줘! 토템! 토템 왜 나한테 얻지라고! 안돼! 아, 던졌어? 없네? 안 던진 것 같은데? 리아를 구하고 토템을 받아야겠는걸?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리아 말로는 오늘 퇴근 못한다는데. 리아야! 자. 리아 저 녀석. 래퍼를 꽁꽁 숨기고 안 줘. 얘가 여기 없는데? 와, 어디 갔어? 잠깐 미안해. 아, 네가 팔이 많이 길어서 화가 난 거야? 아, 토템아 어디 갔어? 들어가야겠다. 어떻게 나가? 이게 뭐야? 재밌는 거. 어떻게 넘김? 오른쪽에 화살표만 눌러서. 후, 다 돌렸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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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언제 탔어? 야, 언제 탔어?
아 김리아 이 녀석 어디 있습니까? 제가 빌런이야. 김리아가 빌런이라고. 어디 있어? 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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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맨이 여기 있어. 리아야! 여맨이 여기 있다. 아 여맨아 여기 왜 뭐? 어디? 내 손에. 와 드디어. 도망가. 됐다. 됐다. 이제 따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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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제 레버만 꽂으면 된다고. 귀신도 맞아. 귀신도 보트는 못 따라와. 스피드가 빠르니까. 맞아. 자, 자. 저기서 오고 있지만 넌 안 된다고. 내가 막을게. 오지 마. 여기 여기 앞으로 어디 어, 없는데 어? 어? 안돼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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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여기가 더 널 믿고 있었다고. 아니 근데 매력기 귀신이 아이템을 안 빨리 입었는데?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자 다시 니네 집 항아리로 돌아가라! 맞아 돌아가라! 아무것도 못하겠군요? 맞다?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야 뚜껑 닫아 뚜껑 닫아. 야 뭐야 나 뚜껑까지 다 닫아놔. 뚜껑까지 다 닫아놔. 뚜껑 야 뚜껑 뚜껑 다 닫아. 야 됐다 됐다 됐다. 야 뚜껑까지 닫으니까 들어갔네. 토지. 야 드디어 꼴저 타임만원. 그냥 평소 그 안에 썩어 빠져라 그냥. 자 드디어 매달기 귀신을 공인했습니다. 저 항아리 안에 있는 거야? 어? 뭐야? 어 조금만 아 다 닫을게 아 됐다 아, 다시 보게 될게. 다시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맞게 드디어 매달기 귀신을 봉인했습니다. 절대 이 뚜껑을 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아, 뚜껑 한번 열었다가 이게 그니까 자 여러분들 재밌게 봤다고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 아 뚜껑 열면 어떡해. 어 엄청 커졌다. 누가 날 보인했어. 내가 물리적으로 퇴마했어 그냥.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셔서 감사하고요. 자 뚜껑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좀 왜 여기 있어 얘 또 됐다 자 여기까지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